네, 양영태 박사님 오래간만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양영태 박사님은 대통령 주치의도 하셨고 정치권에도 인맥도 많고 정치권 정치 분석을 오래전부터 저하고 또 TV 조선에서도 많이 같이 했고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우리 원로신데 이번 그 이재명 피습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야만의 계절에 일어난 얘기죠. 야만이죠. 네. 이거는 야만인데, 네. 일단 소위 테러를 한 것은 야만인데, 네. 대응 또한 하는 일들이 야만의 시민같이 대응을 했어요. 대응 또한 야만이다. 야만이었다. 그러니까, 이 야만이라는 가장 중요한 거는 테러범이란 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야만이고,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네. 안 되는 소위 금기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네. 예, 아주 범죄 중에 가장 중대한 범죄인데, 네. 아니, 그럼 테러를 당했으면 그 이후에 이 국민의 정당 대표답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예. 이 대표하고 이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말이죠. 이거는 완전히 특혜, 또 의료체계에 짓밟고, 또 의료 전달체계 짓밟고, 그들이 언필칭 이렇게 얘기하자 이중성 내로남불이 딱 드러난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지금 의사들이 지금 그 분노의 이 폭발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죠. 뭐 부산에서도 일어났지만 서울에서도 일어났고 이제 광주 의사에도 일어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광주 의사에까지 일어나서 이 대표 헬기 특혜 이송 이건 의료체계를 짓밟았다. 의료 지역을 살린다면서 말이지 정책을 내기는 뭐 공공의대라든가 또는 뭐 지역의사제를 만들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정책을 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한테 환호성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딴판이다 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완전히 이거는 틀려먹은 거다. 이거는 위선이었다 가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의료계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요. 그런데 예. 국민들도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 사고가 처음에 났을 때는 진짜 박사님 말씀대로 아, 이거 테러한 놈한테 집중되면서 얘 야만적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동정론 뭐 무사하길 바란다. 이런 이 여론이 우세하다가 가만 보니까 이상한 게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야, 이게 뭐지? 그리고 또 상처도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1.4cm.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대 발표. 서울대 병원 발표. 서울대 발표는 네. 왜저 서울대 발표가 맨 처음에 브리핑하기로 해놓고 네. 중단을 했죠. 네, 중단했고, 그리고 개인정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죠. 예.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공공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 대상이란 거 알죠? 그렇죠. 대통령이라든가 유명인사라든가 이건 공공으로 이 공공으로 이거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 개인정보란 것은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인데요. 제1야당 대표니까 이거는 우선 제1로 발표돼야 될 사람이죠. 이 예. 사람의 동정에 대해서는 그렇죠. 특히 이게 피습까지 당했는데 네. 근데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 서울대병원에서 뭐그저 뭐야 이 개인정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안 했다는 그런 얘기는 구차한 변명에 들어가고 네. 저는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대학병원 뭐 네. 제가 서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서울대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서울대학이라는 자체 그 서울대학병원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예. 아니 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재명 자체의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네.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자기들이 뭐랬냐면 비서실장하고 김혜경이가 네. 부탁을 해서 서울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좋다기가 그렇다면은 그렇게 서울에서 진료 받을 정도가 된다면은 부산대학병원이 어딥니까? 네. 부산대학병원이요. 네. 의과대학에서 엄청 좋은 대학입니다. 저는 이 부산대학을 잘 알아요. 아. 부산의과대학이 얼마나 이
이 역사도 깊고 네. 또 그럴 뿐더러 이게 권역센터로서 말이죠. 네. 지금 저 이 아주대학병원하고 네. 이 부산대학병원이 권역 외상센터로서 지금 지속적으로 A를 받는 그런 병원입니다. 완투를 꺾고 있는 병원입니다. 글쎄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리고 이 의사진, 의료진이 얼마나 부산대학이 좋습니까? 예. 그리고 의료진 시설 모든 걸 갖다가 이거는 아니 우리 쉽게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노무현이 저 봉이바위에서 이렇게 이 사건을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이 저 부산대학병원으로 달린 거 아닙니까? 이머전시 케어. 그렇죠. 예. 그런 이 이머전시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 보통 실력 있는 병원이 부산대학병원이 아닙니다. 이 아주 부산대학병원은 대단한 병원입니다. 그 그래, 병원. 그런데 그리고 거기 예. 맨파워가 좋아요. 거기는. 아 그렇군요. 예, 맨파워가 좋고 이 소위 말해서 이 의료 체계 자체가 아주 잘 돼 있는 병원입니다. 아, 예. 아니 그런데 그 실력 있는 병원에서 수술 준비까지 딱 해놨는데. 예. 어? 아니. 김혜경 씨와 또 누굽니까 그 비서실장 천 뭐라 네. 무슨 뭐 네. 뭐라 그러던데 네. 그 사람이 해서 서울에 가서 치료받겠다 이렇게 서울대학병원으로 요청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정청래는 뭐라 그랬습니까 좀 잘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건 미친 망발이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네. 네. 네? 그러게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지금 대학병원이 전남대학병원도 있고 조선대학병원도 있고 네. 거기서들 또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이거 이재명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재명 못 쓰겠다. 예. 이제는 색깔이 이거는 뭐 응급조치고 뭐 치료 다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말도 하고 이건 정상화 다 돼 있는데. 네. 의사들이 의료계에서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일주일이면 퇴원하는 것이다. 네. 했는데 이제 이걸 핑계 삼아 뭐 또 뭘 할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네. 뭐 일주일이면 퇴원한다. 이 정도면 이제는 어떤 수준의 수술이었다는 것은 대충 국민들이 짐작할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가 남았느냐? 국민 대국민 사과. 대의료계 사과, 부산대학병원의 정중한 사과. 이게 지금 이재명의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아, 이재명이 예. 대국민 사과해야 되는군요. 아, 대국민 사과해야죠. 예. 왜냐하면 소방 헬기가 누구 겁니까?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아, 그럼요. 예. 아니, 개인의 지금 그걸로 개인의 이익 때문에 옮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응급환자하고 그렇게 이 환부가 찔린 환부가 중대한 지금 응급 상황에 있었다면은 부산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에서 해야죠 당연히. 예. 응급 상황도 아닌데 응급 헬기를 갖다가 내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요? 그게 응급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 헬기는 또 부산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러면 아, 그게 벌써 갔겠죠. 그것뿐입니까? 뭐 저 서울대학병원이 헬기장이 그 수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 노들섬에 됐지 않습니까? 예. 노들섬에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차가 무슨 차가 되겠느냐? 이 억대 들여가지고 만든 몇 대밖에 없는 차가 있습니다. 이 응급 시스템으로 전체 여기 있어 의료진이 한 5명이 붙어 있는 데가 있으니 그런 특별 차가 있습니다. 아. 그 차로 그냥 쌩쌩 날라가지고 여기 저 뭐에 서울시 그 복잡한 교통을 갖다가 전부 차단을 시켰잖아요. 네. 그 시간에. 예.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기가 황제입니까 뭡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 의식 자기네 당대표가 황제 폐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요 정상적인 사고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 바로 개딸들이 모여가지고 이재명당 방탄을 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특권의식에서 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아주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저 박사님 그 찔리는 장면을 그 영상으로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보고 솔직히 말해서 관심도 없고요. 진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최초의 그 임프레션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되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 본그저 뉴스에 나온 영상. 경찰이 뭐라고 그랬느냐? 네. 어? 이거는 1cm, 1cm 예. 열상이고 1cm 열상이라고 그랬어요. 발표했어요. 1cm 열상이고 그리고 경상이다. 예. 아, 그러면 그 인상이 저는 딱 박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뒷뒷 갑자기 왜 민주당에서는 2cm라고 또 발표했을까요? 자꾸 늘려가죠. 자기들은 얘기할 때 자꾸 늘리는 게 좋고 좀 그거 하는 것도 위중한 상황이다. 뭐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에? 네. 갖다 붙이는 거는 그건 이제 과잉 충성을 하려고는 그런 자기들의 얘기고. 네. 이 그다음에 1cm가 이제 1.5cm가 되고 그다음에 2cm가 되고 하다가 나중에 서울대병원에서 1.4cm로 됐 예. 이렇게 제대로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저런 것도 다 이러한 잘못된 소위 환자 측,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 잘못 운신을 하고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고 말이지. 네. 자기들 마음대로 특권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특혜를 받은 선민 의식이 발동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크게 벌어진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요, 예.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저 의사들만 부글부글한 게 아니에요. 예, 이 그럼요. 부산 지역에서는, 경남 부산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예. 다음에 선거 되는가 봐라까지 막, 아, 이 다음에 찍어주는가 봐라, 민주당.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 지금, 경남에서는 난리가 났고 광주 의사들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난리 났죠. 광주 의사들도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 공정하고 공정과 기회를 박탈하고 특권의식의 정석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겠습니까? 네. 공정과 기회 박탈, 특권의식의 정석,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제목의 성명까지 광주광역시 의사회가 냈습니다. 아, 광주 의사회가 낸 거군요. 네. 아. 그리고 광주의사회는 뭐라고 했냐면은 네. 피습 이후에 이송이라든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응급의료 시스템에 따르면은 해당 지역 상급 종합병원 및 권역 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했고 네. 환자 혹은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병원으로 이송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죠. 예. 응급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환자가 또는 보호자가 김혜경 씨나 또는 비서실장 민주당 등등 정청래나 네. 얘기 좀 들어라 이거야. 네. 일반 운송편으로 예를 들면 자전거로 가든지 오토바이로 가든지 아, KTX로 가든지. 버스로 가든지 KTX로 가든지 예. 새마을로 가든지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야. 자기들 돈 내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왜냐면 이게 원칙이라는 거야. 경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보면 자기들이 평소에 내로남불 말로서는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특권의식 속에서 위선 아시죠? 위선 아주 더러운 위선이죠 그게. 예.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 지금 대한민국이 고쳐야 할것 지금 바로 이런 현상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사실을 딱 그냥 압권으로, 그러니까 압축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준 하나의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게. 네. 아유,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헬기 탄거 가지고 뭐 째째하게 그거 가지고 비판하냐, 그냥 그 양반은 뭐, 그 그래. 가끔 가다가 뭐 이런저런 소리 하니까 저는 그 사람 말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내가 아유, 언급을 회피한다니까? 말을 안 예. 하겠어요. 내가.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히트치는 말들이 자주 나오니까 예. 그냥 저는 말 대꾸 안 하겠다. 이런 예. 얘기입니다. 예. 말 섞지 않겠다. 말 섞지 이런 얘기. 않겠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양영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영태 TV도 계속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양영태 TV.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아, 또 이렇게 의사 분들이 난리가 났다네요. 광주 의사회도 성명서 내고 난리 났다고 그러고. 부산은 뭐 이제 부산 경남은 끝난 거 같고 민주당 서울도 지금 의사들이 난리가 났대네요. 이제 의사뿐만입니까? 국민들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아 우리 양형태
박사는 그러네. 부산대에서 서울로 온거 이거 가지고 이재명이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대국민 사과할 사람인가 근데. 아유, 머리 아파. 이것도 이게 또 새로운 사실이요. 어마어마한 게또 밝혀집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예, 제가 뭐 지금 얘기 못 하는데요. 쭉 영상 보세요. 아유, 또 나옵니다. 네.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요,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의문점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 헬기 문제도 그렇지만 다른 거요. 그 장면이. 그걸 수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철저하게 이걸, 원인 규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결과. 그래야지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조사 잘해 주시겠죠? 네.